대부분 아침에 공복 운동을 하고 나서 첫 끼는 항상 이렇게 오트밀죽을 먹는 것 같아요. 꼭 유산소를 하면 근손실이 나는데 일단 근손실 최소화, 그리고 두 번째, 우리가 소화를 시킬 때 혈류가 분산이 돼요. 위나 장으로 근육에 혈류를 더 보내기 위해서 공복 운동을 좀 즐겨 해요. 그치 공주야? 일단은 퇴근하고 쫄지를 하러 갈 겁니다. 제가 펌핑 전후가 많이 달라요. 이게 전이고 너무 길죠. 만져줘 꽁치? 알겠어, 너가 만져줄게. 와, 너무 맛있다. 8시 30분 두 번째 끼. 그리고 마지막 끼는 약간 간식처럼 먹어요. 제 두 번째 식단은 여기. 이게 식단 차이는 게 귀찮아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귀찮으니까 하고 자꾸 더티한 푸드를 먹게 되더라고요. 식단은 최대한 심플하게 밥 먹어요. 그런 거에게 문대기 어디가 있어. 전 그럴 때 식단을 시작을 해요. 음식을 사러 가겠습니다. 아니, 간식? 장을 보러 갈 거예요. 보면 이런 무설탕 시럽을 팔아요. 무설탕 시럽 너무 많이 넣었어.